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첫 번째 베푸신 그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잔치가 항상 한창 즐겁고 흥겨울 때 그 잔치의 흥을 돋구어주는 포도주가 이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아마 하객들이 이 혼주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왔던 모양입니다. 지금과 같으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마트에 전화 한 통만 하면은 금방 포도주를 배달해 주죠. 그러나 2000년 전에는 그러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떤 큰 잔치를 하려면은 거기에 이제 하객들이 손님들이 얼마나 올지 그것을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그만큼의 포도주를 담궈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는데 이 생각보다도 많은 이제 손님이 와서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게 어디서 이제 구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으니 이 신랑과 혼주는 큰 낭패를 당하고 잔치가 이제 썰렁하게 끝나게 생긴 이런 아주 암울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차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30년 동안 지내는데 자기가 이 예수를 낳았지만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또 그가 잉태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마리아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이 말은 이제 굉장한 존칭어인데 우리말에는 이렇게 된 어머니,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예수님, 아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여기 있는 돌 항아리 여섯에다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가서 열심히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그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렇게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데 하인들이 이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가는 그 순간 그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몰랐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순간 이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연회장은 하인들이 떠온 그 물을 포도주로 이미 변화된 그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그런 잔치집에 가서 연회를 주관해 보았지만 이렇게 맛있는 정말 포도주는 생전에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아껴두었다 하면서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흥겨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신랑과 혼주는 큰 공경에 처하고 낭패와 부끄러움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상황을 바꿔놓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물을 더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심으로 문제는 해결됐고 잔치는 더욱 흥겨운 잔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느 때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또 바꿀 수 없는 불행한 운명이나
내가 처하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언제 이렇게 놀라운 변화와 그리고 이런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이 포도주의 변화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도 자신의 타고난 불행한 운명을 바꾸고 싶은데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어서 답답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자신의 처하는 환경을 바꾸고 싶은데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도 알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분들, 또 자신의 처한 안 좋은 이 상황을 바꾸고 싶은데 뾰족한 길이 없어서 답답해하고 계신 분들, 또 자녀나 남편이 좀 변화되었으면, 아니 나 자신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어떻게 바꿔질 수 있는지 그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한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문제, 그 상황은 신랑과 혼주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포도주를 구해오면 되겠죠? 구할 길이 없어요. 아니면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면 되는데 이것은 더더욱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준 그 주님만이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불행한 운명도, 우리의 환경도, 내가 처한 상황도,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이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같은 상상도 못할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삶 속에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변화의 기적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그런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꿔지고 여러분의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여러분 어떻게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그 집에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 모셔드리면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불행한 운명도, 우리의 가정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환경이나 상황도,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도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리고라는 도시에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족보 이루는 저주처럼 그 아버지도 소경이고 거지였는데 이 아들도 소경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을 보지 못한 그런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답답한 인생,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불러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렇게 바디메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의 타고난 그 불행한 운명을 그 누구도 바꿔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불쌍하다고 동전 하나를 던져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 한 그릇을 사줄 수가 있었고 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을 바꿔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두웠던 인생이 밝은 인생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 희망이 넘치는 인생으로,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의 그 어둡던 가정에 여러분 기쁨이 그리고 희망의 빛이 여러분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런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처녀인데 일곱 귀신이 들려가지고 가서 몸을 팝니다. 술을 팔고 웃음을 팔면서 문 남성들의 놀이개감이 되었어요. 아마 이 고통스러운 그런 삶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구해주지 못했고 그 자신의 노력으로도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노력으로도 그 누구도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는 악한 영들로부터 해방되었고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고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삶은 이런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맹물과 같은 몸이 건조한 인생이 달콤한 포도주와 같은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상도 못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곧 상상도 못할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여러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언제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까? 믿고 기도할 때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역전되고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할까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하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그 사람도 변화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놀라운 영적인 그런 우리에게 하나의 애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을 길렀는데 그 물을 항아리에 아귀까지 가득 채웠더니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의 분량을 아귀까지 여러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면은 그때 여러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변화되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었던 것들이 변화되는 이런 변화의 기적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면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아유 내 남편을 좀 바꾸고 싶은데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께 여러분 부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기도하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처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로 얻지 못할 것은 없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믿고 기도했습니다. 믿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잖아요. 같이 살면서 이 예수는 자기가 낳았지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없는 포도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분이 바로 예수라고 믿고 예수에게 가서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줄 거라는 믿음,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 내 자녀를 변화시켜 줄 거라는 믿음, 이 상황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되리라 했잖아요. 역사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라 했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아유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 돈도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거 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방법이 없어. 아, 내가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마리아는 믿었어요. 아, 이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언제 이런 변화의 기적,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정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면은 이런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왔잖아요. 돌 항아리 여섯에 아기까지 가득 채우고 나서 이런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게 되면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 되던 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풀리던 일이 풀리게 됩니다. 죽게 된 자도 살게 되고 운명이 바뀌고 상상도 못할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안 될 일도 됩니다. 되는 일은 더 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동차를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거기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자동차가 굴러갈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매 순간순간마다 주어지는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렇게 힘들질 않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 위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진짜 큰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은혜 받고 말씀의 은혜 받으면요 도저히 저 사람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변화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면요 내 환경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정말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은혜 받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거 그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거나 양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안 되는 문제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해주시고 은혜 받으면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쳐지게 되고 은혜 받으면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넘치게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하라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내 심령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가득 채워야 됩니다. 돌 항아리 아기까지 가득 물을 채우듯이 이렇게 내 심령을 채우면은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떨어져 봐요. 은혜가 메말라 보십시오.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졌는데 내 힘으로 밀고 자동차를 여러분 굴려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거 정말 어떤 건 우리가 좀 다른 건 양보할 수 있지만 은혜 받는 것은 여러분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의 자리에 사모한 마음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은혜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은혜 받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은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은혜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느 때 우리에게 상상도 못할 이런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런 말씀인데 은혜 받으면 이런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딱 가니까 그렇게 아무리 그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됐던 게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렇게 길이 안 열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 은혜 받고 나니까 길이 열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진짜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에게 상상도 못할 이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베푸시는가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먼저 그 어머니가 참 하인들에게 너희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하라고. 저는 굉장히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좋아요. 내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니 나 그대로 해야지. 이런 말씀.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기도를 저도 자주 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하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 어떻게 이 목회나 이 모든 것을 제 마음속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모든 걸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때 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니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한데도 마리아가 어때요? 믿음으로 막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제 도저히 아 이게 미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저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러죠? 그 하인들은 영문을 몰랐을 거예요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잔치를 하게 되면 거기 오는 하객들에게 집에 와도 마찬가지인데 밖에 나갔다 오면 이 사람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손발을 씻어요 근데 이제 잔치에 많은 사람이 올 거를 예상하고 큰 돌 항아리 여섯을 놔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항아리도 물이 거의 다 비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가서 물을 길러다가 가득 채우라고 하니까 이 하인들은 영문을 모르고 와서 열심히 이제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이거 포도주다 연회장이 갖다 주라 그래요 여러분 포도주라고 연회장이 자기들이 지금 우물에서 물을 길러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믿고 가지고 가서 연회장님 포도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유프라데스 강가에 그 우리가 4대 세계 문명의 발상지가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있잖아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 그 유프라데스 강 하류에서 정말 기름진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자신이 예수고 노력해도요 정말 풍요롭지 못한 그런 가난한 인생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보면 너무나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주님이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갔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때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그 운명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삶이 변화되는 그리고 정말 그 자신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저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냐고 물어봤죠. 예수님이 자기나 그 부모의 죄로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경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익어서 눈에 붙여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이 소경이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가서 실로암 못에 씻는 순간 이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 여기 있는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깊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에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을 때, 여러분, 그 실패의 바다에서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가득 찰 만큼 엄청난 어이꼴을 올리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놀라운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런 주님의 말씀 앞에 나에게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올 때도 그냥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럼 제가 주님, 이번 주일날 무슨 말씀을 전하죠? 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제게 종아 네가 무슨 말씀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읽다가 지난주 초반에 어떤 말씀이 다 가슴에 제가 은혜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할까? 근데 주님은 모르잖아요.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오전부터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일 주일날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서 주님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에게 상상도 못할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는지, 언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사람이 바뀌어지고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제게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자신의 어떤 그런 불행한 운명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자신의 처한 어떤 이 환경과 상황이 좀 변화됐으면 좋고 어떤 걸 하고 싶은데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어떻게 자기의 능력으로 뾰족한 길도 없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또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정말 사람이 좀 변했으면 좋겠네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오늘 들고 나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강단에서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이오셉 목사가 내가 이거 설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오셉 목사에게 성령으로 감동해가지고 지금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깊은 기도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언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상상도 못할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는가? 감사 찬송할 때 이런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번 금요철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니엘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정말 굉장히 불행한 운명 가운데 처하게 돼서 모든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런 절망적이고 굉장히 불행한 운명 가운데 놓였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왕립학교의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억울하게 얼마나 많은 집단 구타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했을 때 모든 묶인 것이 벗어지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며 그 교도소장마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바닷속에 던져지게 되었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는데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 우리 인생과 삶의 상상도 못할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의 운명이 어떠한든지 간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과 삶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그 돌 항아리 아귀에 물이 가득 찼던 것처럼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고 나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성령으로, 내 심령을 믿음으로, 내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환경을 보고 낙담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변화가 필요합니까? 정말로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은 분명코 여러분의 운명도, 여러분의 환경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그런 상황도 변화되고 그리고 사람도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